지금 모든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이 논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불씨를 키운 사람이 있죠.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힘의 이수정 후보인데요. 수원에 나간다는 지금 이수정 후보가 논란을 일파만파 키웠는데 심지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번에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수정 씨가 자기 SNS에 저런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돕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 이번에 총선이 나온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문제는 저렇게 올려놓고 황급히 삭제를 했다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박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언론에서도 결국 이수정이 지운 영상이라면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딸려오는 게 바로 대파 875원 논란이라는 꼬리표죠. 심지어 중앙일보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런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수정 씨가 모든 이슈를 다 대파 875원으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수정 측이 올렸던 영상 근황을 알린다며 여기저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라서 전 국민한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875원은 한 뿌리를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논란을 키우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기가 저런 헛소리를 했으면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못본 척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다른 이슈들은 못본척 하면서 요 875원 논란에 대해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이러니 이재명 대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이수정 후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대파만 남았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대파만 남은 걸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본인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파 가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난 누구보다 민생에 진심이었다. 그리고 진심이다. 장도 내가 다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짝 세일 대박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면 이럴수록 모든 이슈가 다 대파로 빨려 들어간다는 걸 이수정 씨 본인만 빼고 다 아는 것 같습니다. MBC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수정 씨의 해명까지 보도했는데요. 본인이 영상을 왜 삭제했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하고 정책 공약에 집중하려고 저런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프로파일러였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상을 올렸다가 지우고 해명한답시고 자존심 부리고 이러면 일이 어떻게 번져가는지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이수정 씨가 결국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윤석열 대파 875원 논란에 불씨의 기름을 끼얹고 그게 계속해서 옆으로 번져가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프레임 전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이거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까지도 안철수 이꼬르 MB 아바타가 돼 있습니다. 최근 알릴레오 북스에서 총선 6부작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다뤘던 것도 바로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였죠. 이 영상을 아마 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를 존중해라. 프레임을 재구성하여 대응해라. 가치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해라.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해라.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수정 씨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대파 875원 논란 이것만 뿌리 깊게 아예 박아놓은 겁니다. 심지어 JTBC에서도 썸네일을 보시면 프로 파 일러라고 돼 있는데 본인의 여태까지의 커리어도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택도 없이 쉴드 칠 때부터 많은 타격을 받았었지만 이번에 대파 논란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아주 택도 없는 언플 그리고 대응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끌려 나오는 건 바로 뒤에 숨고 싶을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지금 김치찌개를 끓여서 무료 급식 봉사에 간다. 이런 언플을 쏟아내고 있지만 댓글이 한 기사에 2,000개가량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당연히 달리는 게 뭡니까? 김치찌개? 그러면 파가 들어가지 않냐? 파 하면은 875원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대파 가격이 얼만데 물가는 안 잡고 대파 까고 국 끓이고 있냐? 이런 얘기들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 전쟁이란 건데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도 온라인 대응에 대해서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고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데, 실제로 이런 선거 기간에 어떠한 프레임이 연결돼서 쭉 이어질 경우엔 거기에 따른 해명만 하다가 남은 기간을 다 쏟아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가 끝나고도 그 프레임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수정 씨의 대응을 보면서 민주당에서도 앞으로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거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아무튼 더 웃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파 가격은 돌발 지문이었다. 그러면서 아예 디지털 타임즈와 단독 인터뷰까지 합니다. 이러니까 또 대파 프레임이 연결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더라도 좀입좀 다물어라. 헛소리도 참 신박하게 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태까지 프로파일러 타령하고 다녔던 거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언론, 포털,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등 전부 다 이수정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국힘 정치인들이 잘못 실드 치려고 뛰어들 경우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들한테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신경질 내는 거냐? 지금 저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치솟은 물가에 파탄난 민생을 남일 보듯이 하는 대통령, 그리고 여당, 이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본질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수정 씨가 논란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와중에 본질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얘기고요. 지금 울산의 전운수 후보는 이렇게 대파 챌린지까지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밈으로 돼서 여기저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설마 진지하게 지금 이게 웃기지 않고 민생 너무나 고통받는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힘들다, 어떻게 저런 챌린지를 하냐, 이런 식으로 엄근진한 모드를 하면서 이런 챌린지에 대해서 꼭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하면서 비판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 주목받기 위한 목적인 거죠. 지금 이렇게 챌린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놀자고, 그냥 아주 신난다고 이러는 거겠습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대응하고, 저들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그걸 더 널리 알려서 결국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민생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가, 이걸 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유쾌한 밈들이 계속해서 더 널리 확산되길 바라는 입장이고요. 문제는 프레임하면 또 중요하게 끌려 나올 사람이 있죠. 아까 이수정 씨가 김건희 씨를 또 열심히 실드 친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 김건희 씨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후보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소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민주당의 이성윤 후보는 김건희를 김건희 여사로 자막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토론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신을 차렸다거나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계속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고요. 결국 김건희 씨가 일시적으로 숨어 있지만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 하나 한 것도 없고 책임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씨는 신경질을 내고 있는데요. 이 또한 댓글이 4,000개가량 달리면서 엄청난 비판을 불렀습니다. 최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여당 판세 안 좋은데 대책이 뭐냐, 대통령의 어떤 발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는데, 언론에선 대통령 보고 김건희 씨와 잠수 타라, 이런 비판도 했다고 물어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종섭 대사 문제로 여권이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동훈 위원장의 한기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틀린 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아, 이런 질문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 더 떨어지는 거다, 나경원 씨가 이렇게 성질을 낸 거죠.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은 바로해야 될게 저런 질문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요? 애초에 이체 양명주, 이걸 강조할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묻혀지고 있으니 진행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앞뒤 관계를 저렇게 슬쩍 바꿔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동시에 5대 국가 비전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정작 이런 얘기는 관심조차 못 두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빨갛지도 않은 언플한 게 본질 아닙니까? 참고로 나경원 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류삼영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남은 기간까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용산은 강태웅 후보가 있습니다. 권영세 씨에 지금 5% 정도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신정치 1번지, 여기를 강태웅 후보가 정치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역에 남은 기간 저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힘을 보태고 후원 독려도 할 예정이고요. 재외국민 투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27일 수요일, 오늘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니까요.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수정 씨의 터무니없는 자존심 부리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파 875원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덮을 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 레이코프의 책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